네, 미궁에 빠진 화성 6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.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고기를 자를 때 쓰는 육절기를 구입했다가 버린 사실이 드러났는데 용의자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 유선희 기자입니다.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67살 박모 씨는 지난달 4일 교회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선 뒤 행방불명됐습니다.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박 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새들어 살던 59살 김모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김 씨가 자신의 집을 감식하겠다는 경찰의 요청이 있자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훼손한 데다 김 씨의 트럭 뒷좌석에서 박 씨의 혈흔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김 씨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결정적인 증거인 시신을 찾지 못해 경찰은 결국 김 씨에 대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. 그런데 추가 수사에 나선 경찰이 김 씨가 시신을 훼손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. 김 씨가 지난 1월 30일 인터넷을 통해 고기를 자를 때 쓰는 중고 육절기를 구입한 뒤 열흘 만에 고물상에 갖다 버린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. 경찰은 육절기에서 나온 혈흔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고 국과수로부터 육절기의 혈흔이 실종된 박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나무 공예를 하려고 육절기를 구입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. 김 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박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박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추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 TV조선 유선입니다.